자, 친구야 한 번만 도와주라. 네, 그리고 같이 우승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역시 KT 입장에서는 매 세트가 마지막 세트입니다. 정말 마지막 세트가 될 겁니다. 오현수 입장에서는요. 네, 정말 SK텔레콤 T1 네, 저그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뭔가 밸런스가 네, 항상 편안하게 지금 약간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특정 종족에게만 가만 네,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었는데 오현수 선수는 딱히 약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들어가는 실력을 감안해 볼 때 6경기에 넣어도 이런 무게감이 장난이 아닌 최근 들어서 어윤수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태민 이후에 SK텔레콤이 만들어낸 최고의 저우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SK가 키운 저우 중에서는 최고죠. 키운 저우는 박태민이 이적해 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마스터는 KT의 여섯 번째 주자는 김대현입니다. 김대현 이렇게 성적이 좋습니다만 문제는 SK의 토스한테는 테란한테는 짱인데 저그한테는 글쎄요. 네, 그래서 뭔가 변수가 있을 만한 네,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프로 선수가 저그에게 약간 더 약한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만 네, 그동안 보여준 진대한 선수 실력이라면 그런 것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겠고 KT 내부에서는 저그를 상대로 비중을 많이 들고 연습했다고 얘기를 한 만큼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자, 매번 신태양의 대국입니다. 과연 이 신태양의 대국이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김대협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지금부터 7세트는 KT 입장에서 패키지입니다. 5, 6, 7세트는 KT의 우승 패키지. 그냥 가져가면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내일은 이준범대의 결승에 결혼에 정말 기분 좋은 선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신태양의 대국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자, 이제 지난해는 프로리그 1공의 세전 지난 1년의 손금기가 달려온 대회 마지막 세트가 된다면 이 두 명이 끝이에요. 네, 그렇죠. 야, 진짜 어영수가 여기서 네, 부담감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최현석 코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에이스 결정전을 가기 때문에 KT는 그 어떤 팀보다 강력한 상대이지만 에이스 결정전 가기 전까지는 포트 시즌에 올라올 팀 중에 가장 상대하기 편하다. 네, 여기서 김대협이 그런 경기를 만들어주게 되면 마지막 이용은 다시 한번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팀들 포스팅처럼 다른 팀들은 전반적으로 강하지만 한 방이 없는데 KT는 한 방 이용호가 있는 곳에 제일 부담스러웠던 박용호 감독이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서 오윤수가 끝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또 SK텔레콤 입장이고요. KT 이용호를 한 번만 더 만났으면 할 겁니다. 경기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승팀이 나올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으로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주자인 어윤수 진영 파란색이고요. 이에 맞서는 김대협 5, 6, 7세트 KT의 역전 우승 패키지 중간 담당한 김대협의 진영 오렌지색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 SK텔레콤 팀원은 한 시즌 우승을 쉬면서 다시 한번 우승에 목말라 있는 상태고 KT 롤스터가 오늘 경기를 우승을 하게 되면 연단위 리그로 바뀌면서 최초의 2년 연속 우승 아니겠습니까? 양팀 모두 걸린 게 많은 상황에서 정말 승리를 놓칠 수가 없는 상황. 네, 김대협도 역시 이영호 선수의 방금 전에 경기를 보면 끌어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김대협 선수가 한때 잠시나마 슬럼프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또 5연승을 달리면서 참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이 선수가 한 방만 모아서 뭐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김대협 선수가 뭘 할지 모르는 선수로 성장을 했어요. 어디다가 로보틱스를 지을지 언제 01업이 될지 게이트 숫자가 상대방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이 선수가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단순히 저그대 토스 그런 느낌의 경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그도 기본적으로 적긴 좋아요. 그렇죠. 11승 7패로 나쁘지 않다니까요. 네, 정규 시즌 11승 7패 프로토스 중에 아주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야,
야, 진짜 응원도 또 네. 가지고 있는 거 역시 이렇게 발상의 전환. 야, 멋진 팬이세요. 어, 예. 네, 방금 김정민 해설이 엄지 손가락을 지켜 올렸는데. 네, 그렇죠. 네, 화면에 근데, 나오지 않으니까요. 네, 두 분 다 화면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일단 앞마당. 좋죠. 아, 앞마당 딱 봅니다. 김대회요. 네, 대각선 위치인데 역시나 앞마당 멀티를 성공을 시켰다. 네, 이것만큼 반가울 수는 없는 상황이야. 어윤수 선수. 네, 최근 기량이 좋은 만큼 배짱에서도 역시 시작 좋습니다. 그렇죠. 꼼꼼했습니다. 첫 번째 오버로드를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올 수 있는 그 프로브가 올 수 있는 그 경로에 딱 놓음으로써 오지 않으니까 바로 해처리를 건설해주는 모습. 확실히 초반 분위기 자체는 많이 앞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양 팀의 깃발을 보여드리는 순간에 팬들이 진짜 막 다시 울컥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윤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이 영화를 두 번 뭐하러 봅니까? 한 번 보기도 싫은데요. 네, 정말 프로게이머에게 최악의 상대를 두 번 만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것이고. 네, 일단은 네, 시작. 앞서서 저희가 그 김성대 선수의 경기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시작 저거가 좋다고. 네, 그만큼 지금 시작은 예, 지금 상대적으로 어윤 선수에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직선거리 상당히 멀고, 그리고 웬만한 것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분위기도 왠지 좋게 교전 없어도 좋아요. 그렇죠. 드론만 생산하고 있더라도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자, 저 드론이 이제 프로브까지 이제 때리는 그런 모습. 좀 김대수가 많이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해처리 3개는 줘야죠. 기술이 3개 네.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신태양의 제국 하면 예, 해처리가 6개 쫙 펴놓고 예, 온맵에 드론 붙여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 물량 쫙 생산하기 딱 좋은 맵 아니겠습니까? 예, 그 힘있는 운영을 펼치기에는 빌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윤수 시작! 예, 물량형의 예, 그런 적은 스타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결승전이 시작된 지 약 한 뭐 3시간 잠깐 지나고 약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자, 팬분들 시작할 때부터 더 많이 오시기 시작하고, 왜냐면 이 역사적인 순간 이 팀의 양 팀의 이런 기가 막힌 뭐 직접 두드려보고 싶은 것일 거예요. 네, 근처에 사시는 KT로스터의 팬분들은 지금 빨리 오셔야 되고요. SK텔레콤 T1 팬분도 좀 빨리 오셔야 네, 지금 딱 우승 세레머니 볼 수 있어요. 우승 세레머니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정말 자리가 꽉 차서 이제는 뭐 예, 좀 자리도 뭐 만들어서 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여기서 과연 끝이 날지 SK전쟁까지 갈지 예, 정말 부분은 저희도 기대가 되고 네. 네, 일단은 김대엽 이런 상황일수록 프로브 한 개 한 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 정말 정찰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분은 그 일반 팬인 것처럼 감추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온게임넷 관계자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네. 온게임넷 직원분이십니다. 네. 네.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네. 아, 본인 한 일 다 끝나셨나 봅니다. 이제 꼭 관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또 현장에서 또 경기를 보는 맛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 정말 고요하죠. 양 선수 프로브 생산하랴, 드론 생산하랴. 네,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계속 일꾼들을 생산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와중에 확실히 시야 부분에서는 네, 이 질럿을 놓친 것 같거든요. 어윤 선수가. 네. 네. 예, 일단은 프로브의 정찰 계속 잘 해주고 있고 아, 센터에 몰래 정말 진정한 센터에 숨어 있는데 네, 이것을 아 결국은 어, 뭐, 자 시야상 봤겠죠? 어 봤으면 그냥 가는 게 봤어도 그냥 가는 아 저글링을 퍼뜨리는 모습이 질럿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네 이렇게 네. 되면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가 있죠. 지금 프로토스의 기지 앞쪽에 있는 오버로드가 빠지는 오버로드도 빠지는 질럿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질럿이 있을까? 어윤 선수의 머릿속에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공일업 질럿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일단 공업도 하고 커셔가면서 네, 또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안전하면서 꼭 견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런 대각선을 거리에서 일단 안전하게 상대방이 노리는 것들만 막아내기만 하면 결국 어윤 선수가 많이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필드에서 무난하게 장기전 가게 되면 프로토스보다는 당연히 저그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부 저글링들을 뽑아서 맵을 체크한 다음에 상대편 쪽으로 일단 접근시킵니다. 어윤 선수. 네, 확실히 초반에 어윤 선수가 빌드 자체가 처음 시작이 상당히 좋았고 그 이후에 김정 선수가 많이 잘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도 저글링 다수를 생산했죠? 네, 거기다가 오버로드 바로 사냥당하고 네, 확실히 김정 선수가 계속 좋은 느낌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네, 김대 선수가 네, 프로브로 오랫동안 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오버로드 잡는 겁니다. 본진 봤더니 스파이어 테크가 딱 이 정도 그러면 오버로드 한 개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래도 아직 이 정도 피해로는 피해나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원이 넘치는 어윤 선수인데요. 그럼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하는 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첫 커세어 저 커세어가 살아있어야지 혹시라도 뮤탈스카가 나왔을 때 커세어 숫자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질럿 백업이 또 가능한 것이고요. 네, 어윤수가 아래쪽 라인 다 먹고 있거든요.
이제 김대합이 차근차근 나갈 준비해야 됩니다. 네, 지금 칼 타이밍 공일업 공발업 질러시에요. 그렇죠. 투게이트를 타이밍에 맞게 지어주면서 상대방이 예상한 것보다 질러자를 한 두 개 정도 더 모을 생각인데 일단 스컬지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나서야 됐죠. 이미 봤는데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잘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은 어윈서수가 해줘야 될 일은 질러 숫자를 빠르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적은 향기 밀어넣으면서 질러 숫자만 체크해주더라도 네, 안 하고 그냥 바로 크리콜론이 건설해 주면 네, 좋고요. 네, 감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심시티 하고 있어요. 네, 성큰 두 개 지어주고 예, 이제 본진 예 입구 지역에 건물 하나 더 지어주면서 입구를 좁혀주고 네, 또 여기서 정글링을 선호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리 심시티 잘한다고 해도 앞서 정윤종이 보이듯이 그냥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침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온리 질러시기 때문에 심시티만으로 막아낼 수가 있다고 방심하다가 혹시라도 쏙 들어가 버리면은 자 여기 7시 앞마당 쪽 그 심시티가 어떻든 이 정도면 네 여기서 기름 나가야죠. 길막해야죠. 네, 길막해야죠. 예, 정말 만약에 잡힌 다음에 7시 들어가게 되면 7시는 그냥 깨지는 거고 네 지금 질러 두기 더 오는 순간 예, 약간 좀 노림수를 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게다가 이후에 이 질럿을 막아내면서도 머릿속에 커세어라는 존재를 이름을 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서 네 커세어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3기지 준비하고 있는 김대엄이에요. 공유럽 됐고요 한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갔습니까? 아, 잘, 심지어 잘 해놨어요. 오른쪽은 저글링 대기, 왼쪽에는 에그. 네, 이렇게 되면 김정수가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죠. 네, 네, 저글링이 7시에서 빠졌을 때 7시를 불이 났게 달려가서 7시를 한번 노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3개 준비하고 있는 김대엄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이운수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온리 질러만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끌고 3개 속도 이탈을 잘하는 건데요. 네. 속일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스커즈는 계속 공짜로 먹고 있어요. 네. 게다가 여전히 상대방의 마음이 급해서 지나치게 공격 일변도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성큰 짓고 저글링이 예, 멀티 정찰할 생각 없이 수비하고 있을 때 예, 이 지역에 멀티했습니다. 그래도 어윤수도 보통 선수 아니네요. 네. 이 와중에도 커세어를 돌려서 멀티 속가는 판단. 기가 막힙니다. 영 선수 그나마 좀 느끼는 싹 그나마 본게 다행이에요. 보기라도 했으니까요. 제철 지금부터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만약 공중 광일업을 눌렀다면은 여기서 비탈스크 스콜지로 한번 프로토스의 기지를 흔들어주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이고요. 커세어 공일업이 늦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데 예, 그냥 장기전을 흘러가는 모습이네요. 예. 김대엽 결승전용 빌드 같습니다. 커세어의 공업을 늦게 하지만 커세어로 커세어의 재미를 보고 공일업된 질러스로 상대방은 약간이나마 압박을 하면서 멀티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면서 야 이렇게 짜임새 있는 뭔가 준비가 돼 있고요. 뒤늦게라도 역시 공일업을 해주면서 제공권을 예, 늦더라도 잡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김대엽 선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들어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김대엽 선수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오인 선수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드론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큰 다수를 건설했던 것도 아니고 오버로드 다수가 잡힌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오버로드 다수 언제까지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스포 콜론이 위해 스커지라든가 뭔가 잘 대비해놔야 돼요. 네 그러면서 7시 지역에 성큰 두 개까지 지어놓은 거는 약간 좀 상황에 맞는 맞지 않는 플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좀 그냥 뭐 다크드라마가 무리하게 좀 빨리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이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저런 플레이 하나하나가 김대엽 선수의 모습입니다. 스커지 또 주고 있습니다. 커세어 많아지면 작전 가지수가 3가지에서 네. 6가지 9가지로 늘어요. 전투 펼칠 때마다 미세하게 박용 네, 김대엽. 네, 김대엽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 이 병력들이 나중에 커세어 쌓이고 오버로 다 잡혀요. 네, 스포 하나 때려보라 이거죠. 스콜드는 네. 제가 힘든데요. 땡큐 조공. 네. 이거 조공이에요. 차원 네. 조공. 아무래도 저글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서 하이브 체제로 돌아가는 저거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이 오버로드 잡히면은 지금 유니카운트 붉은색입니다. 방금 전까지 붉은색이었어. 지금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는 예, 이 맵에서 약간의 조금의 예,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멀티 할 만큼 다 있고 병력 모아주고 있고 커세어 여전히 살아서 상대방의 본진을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린 네. 선수 또 잡히고요. 다 죽어요. 자 막타 조금 더 1.4 정면 가려가는 거 정면 10 또다시 유니카운트 거의 붉은색 또다시 거의 붉은색 커세어를 살려보내 만드는 스커지 아이고 또 살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미 김대배 유니카운트는 120대 어윤수는 아무리 저긋 그렇죠. 다르다 하더라도 드론. 죽어도 80이에요. 어느 정도 어윤 선수가 이렇게 오버런드 잡히게 되면 병력 생산 자체가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김대엽은 이제는 3렙 지긋지긋하네요. 지금
허세호가 블러드 게임 하나요? 네. 그냥 오버로드를 그냥 싹 다 온맵에서 정리해버립니다. 이게 김대엽입니까? 김대용입니까? 야, 김대용만큼도 그런 더 잘하는 플레이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오버로드를 세 번이나 대량 학살 당하면서 7시 지역 멀티에 드론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김대엽의 안방이 가요. 그렇죠. 김대엽의 안방이 가요. 김대엽 나왔습니다. 공이업됐기 때문에 네. 끝났다 이겁니다. 네. 하이템프로 끌어줘야지. 하이템프로 뛰는 여유죠. 템이라도. 야. 와 잡아주고 그리고 어인선수의 일거식적 입구 쪽에 네, 석고를 숫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럭커 병력, 나오기 전에 그냥 뚫릴 수도 있습니다.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없어요. 3분도 더 줘야 되고요. 자 김대엽 들어갑니까? 들어가야죠. 지금 들어갑니까? 럭커 나오기 전에 들어갑니까? 아 또 거세호가 또 수금 떠났어요. 수금 그렇죠. 조폭 터스네요. 이쪽 네. 가서 뜯고 저쪽 가서 뜯고 스커지가 스커지는 일곱시에 스커지는 병력 네, 모아주고 그런 다음에 바로 5시 가서 다시 한번 재차 네, 오버런드를 대담으로 잡아주겠다. 이쪽의 병력과 눈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병력 더 보강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이트 블러까지 나오면 럭커가 먹어 그냥 아니 7시 한마당 뭐죠? 7시 한마당 뭡니까? 7시 한마당 옵도 우와 조용했어요. 아 이건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네요. 네, 테란처럼 하고 있습니다. 풀세 모드로 조여놓은 거예요. 네. 조일경에서 멀티하고 있고 마가도 여기서 트러블 하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간식 쪽으로 가져간다면은 방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수비 에너지가 빅터리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은 공급과 수비를 동시에 잃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 다가오면 김태경과 이영호의 애결 가능성이 50%를 진짜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어윤 선수는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얻어맞고만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변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멀티마다 캐논도 많고 저번에 그냥, 일단 열 그렇죠. 캐논 5개 있어 5개. 와 오늘 진짜 김대현 날 잡았네요. 그렇죠. 네. 이 지역에 멀티라도 제거하더라도 멀티소를 지지시켜야 됩니다. 어윤 선수는 뭐라도 알아야죠. 뭐라도 내겠어요. 이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더군 그래도 이게 남은 게 아니에요. 벌써 이 카운트 차이는 70. 어윤 선수는 이렇게 어느 정도 방금 전에 그 넥서스와 로보틱스까지 확인했다면은 멀티를 이쪽 저쪽 막 펼치면서 김대현 선수의 시선을 분산시켜야 돼요. 왜냐? 센터에 모여있는 한방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요. 6시 네. 지역에 다시 뭐 계속 커세호가 활동 중인데 예 아직 이 커세호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 지상면은 또 상당히 버거운데 이 정말 영웅 커세호들 예 진짜 어윤 선수 입장에서는 꿈에 나타날까 무서운 커세호입니다. 네. 자 그래도 김대현 선수와 상대로 어윤 선수 어떻게든 하이브 체제 근처까지는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극적인 드라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윤 선수도 괜찮습니다. 어윤 선수도 괜찮은 이러면서 디파일러에서 예 다크소음을 활용해주면 됩니다. 자 캐논 많이 줬어요. 캐논 그래도 쳐야죠. 갑산 저글링으로 쳐야죠. 모로 치겠습니까? 네, 이제 문제는 이거 수비됐으니까 김대엽이 다시 병력들을 7시 안마당으로 전진 배치하고 네, 있어요. 거기다가 거세어가 다수가 살아있다 보니까 선물 뒤도 가져갈 수 있는 네, 네. 여유가 있어요. 리버 가져갈 수도 있고 리버 네, 게다가 크로몰이 됩니다. 그 로마틱스에서 리버가 나오고 있고 네. 네, 지금 소음의 뿌려줘도 별로 무서울 게 없는 상황. 게다가 선물트까지 안전하게 오가스를 가져가서 프로토스 근극의 모든 조합을 다 갖추겠다는 게 김대현 선수의 생각이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는 리버가 나오면 셔틀 스피드업도 할 수가 있어서 그 셔틀을 활용해서 견제도 떠날 수가 있고 네. 뭐 보통 저그대 프로토스 장기전 가면 견제하다가 망하는 프로토스도 많은데 먹으면서 견제하면 이게 뭡니까? 기지가 다섯 개예요. 네. 지금 7시 안마다 7시 안마다 7시 안마다 하이템플로 자 견제 이야 네. 앞에 막아봤자 막을 때만 막아봐라죠. 뒤가 다시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12시까지 가져간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예고편이에요. 예 정말 셔틀에 스피드업이 되어있고 이러면 빨리 잡아버리 커세어를 잡아버려야 돼요. 네. 그래야 오늘은 이 불량 여기를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드라곤이 백업해지고요. 그래도 7시 쪽은 어떻게든 원소 입장에서는 날리기만 한다. 네. 리버가 리버가 이미 왔어요. 다크 소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이템 블러 리버 완벽 수비 조합이에요. 그렇죠. 다수의 무대가 다섯시로 존대 면역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시가 수비가 된다. 저그 입장에서는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력병력이 컴백했습니다. 주력병력이 앞면 다크 소음 칠 테면 접어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도 어윤서 다크썸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도 먹혀요. 그렇죠. 결국 다크썸밖에 없습니다. 플래그 다크썸 플래그 다크썸 그러면서 드랍을 통한 적당한 견제 이런 것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자는 건 못 이겨요. 아 이런 플래그도 좋고 어느 정도 계속 빈티거리는 노리는 모습도 괜찮은데 어느 선수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선멀티거든요. 선멀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멀티는 프로토스가 유리한 그림이에요. 프로토스 로커 다크서울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별거 아니죠 지금. 여기 리버 두 개까지 셔틀에 세워오게 되면 그때부터 더욱더 무서워집니다. 어차피 곧 200 찰 거거든요. 김대혁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병력을요. 선멀티 가져간 프로토스기 때문에 여윤수 선수는 시간이 없어요. 나가야 그렇죠. 됩니다. 나가서 어떻게든 멀티 한 군데는 파괴를 시켜야 돼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7시에는 질럿 리버의 수많은 캐논, 12시에 미리커스 센터라도 뚫어놓고 지상군이 도달했지도 한류를 보태게 해야 되는데 이 싸움까지 지키는 건 안 되는 거죠, 여윤수. 네, 지방 싸움에서 비슷하게 뭔가 가능성을 제시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이튼 플러가 좋은 자리 잡고 모여있는 러커 위를 섣부리면 난리라는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싸우다가 프로토스의 병력이 딱 공백기가 잠깐 생길 수가 있는데 김대호 선수는 추가 병력도 쭉쭉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퍼즐의 조각을 하나하나,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퍼즐을 하나하나 다 풀어나오고 있어요. 야, 11시에도 캐논까지 지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어른도 이번에 진짜 상황을 보았어요. 7가지씩 앞서서 성경력 한 번씩 좋아지는데요. 이 싸움 괜찮아요. 네, 굉장히 병력이 많지 않아요 지금요. 역사의 병력이 네, 리버로 받쳐주는 병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플레이가 좋았고요. 김대호를 살려야죠 그냥. 네, 김대호를 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 김대호 선수도 저클 리버는 살려서 돌아가는 게 정말 잘하는 거고요. 자, 그래도 후속 부대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 센터의 병력이 잉여 병력이 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고 남은 병력이 어디에 가서 무언가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프로토스의 그 선멀티가 돌아가는 부분은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 확인도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네. 승부를 봐야 돼요, 어윤수. 그래도 유니컴 잘 많이 줄여놨어요, 어윤수. 네. 쫓아가고 있습니다. 추격은 시작됐어요. 여기서 7시에 템플러 4개 들어가서 7시와 7시 앞마당에 떨어지게 되면 정말 좌절이거든요. 네. 스포 콜로니가 있어서 다크가 떨어지더라도 이거 중간에 못 봤나요? 중간에 네. 못 봤나요? 그런데 이 지역에 견제하고 있다가 김대호 선수의 그 다수의 병력이 모여있는 그것이 흘려버릴 수도 없어요. 자, 여기 보기가 좀 어렵죠. 지금 김대호 선수의 정면 쪽. 네, 네, 여기 이 지역 뚫리는 나와요. 예비대보아트가 김대호. 김대호 선수가 지금 정면 쪽에 병력이 분산됐기 때문에 이 지역의 병력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넣고 뭉쳐있거든요. 뭉쳐있는 넣고 붙여있는 넣고는 뽀랐대요. 근데 이 안타가 중요합니다. 어여서 네. 강렬하게 찔러야 돼. 일곱 사원줄 안 돌아가요. 7시를 소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면을 비는 게 중요한 거죠. 어여수는 네. 공격해야 됩니다. 운동은 안 돼요.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어여수 선수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7시 쪽에 드론 채울 시간 없다. 여기서 뚫어야 이긴다. 7시 지키면 그냥 지는 거죠. 그렇죠. 네. 병력 오기 전에 싸우는 김대요. 자, 리버가 부족한 상황에서 5번은 더 있어야 될게. 아, 스쿼드는 뭐하죠? 아, 스쿼드가 없으니까 오피터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커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주변에 계속 갈가 먹고 있어요. 네. 그렇죠. 병력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어윤수, 이게 본질까지 보면 이 병력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꽤 많이 밀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꽤 많이 밀었어요. 아니면 이제 거세어가 활동해요. 거세어가. 거세어가 거세어가 떠요. 미니맵의 어윤 선수의 추가 병력 움직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런 병력 규모가 야, 진짜 눈에 확연히 애 눈에 띌 만큼 줄어들었고 김대형은 커세어마저 활용할 만큼 여유를 찾았습니다. 네. 자, 근데 저글링 다수의 병력이 5시와 7시로 뭉쳐가고 있거든요. 쟤네들이 이 병력의 힘으로 정면을 뚫어낼 수 있을지. 아, 오늘 김대형 진짜 경기 끝내주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어윤수도 엄청 잘합니다. 이 어려운 조건에서요. 네, 한번 막아내고 두번 막아내고 세번 막아내고 막아낼수록 중요한 일이 더 높아지는 김대형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예, 없는 병력 가지고 짜내서 효율적으로 싸워주는 예, 어윤수 이러면서 내시적 해체를 한 번에 펴야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이번 경기는 결국 자원이 많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런데 어윤수는 그냥 침대가 아, 다크섬에 묵혀있다가 바로 그거 다 죽었고요. 근데 어윤수는 아무튼 계속 공격으로 끝낼 생각인가 봅니다. 네, 지금도 오버로드, 오버로드가 네, 지금 인구트 빨간불이에요. 경기 시간이 20분이 돼가는데 오버로드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정말 에, 적신호는 없게 하는 것이고 그럼요. 너무 어렵습니다. 기존에 4개 들어가서 자원출의 효율이 좀 떨어졌군요. 그나마 4개 들어가서 안 들어가는 데가 임박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멀티 자원이 이미 떨어지고 가고 있는 어윤 선수고 반대로 프로토스가 저그가 아, 프로토스가 저그보다 멀티가 앞서는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아, 김대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편안한 상황이에요. 네, 게다가 프로브 숫자까지 멀티마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딱 적당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병력 수도 많이 모을 수 있는 김대엽. 게다가 리버의 파워! 저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이런 업그레이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다 가다가 만나면 스치면 사망이라는 말이 바로 리버의 파워업 나올 때 하는 얘기고 어디서 정말 멀티 하나 견제를 끝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쉽네요. 네, 야, 야, 이거 완전히 와, 아, 승리할 각이! 테란이 한다고 이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결국 한다고이 남습니다. 결국 정말 그 상위 결승이 불발되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예,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었지만 결국 경기로 선수들이 경기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고 준비 기간이 긴 이후를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지치고 가장 힘든 사람은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명경기를 보내드리면서 보답하겠다는 선수의 약속이 지금 경기 결과와 우승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시 앞마당만 깨주면 김대영 영호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미 준비해라. 이미 어느 지렁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렇죠. 리버가 기어서라도 가서 승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경기 시간 21분 35초. 그런데 아직도 거세훈을 잡기 위해서 스컬지가 날아다닙니다. 네. 이것 자체가 프로토스 세계는 세상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자, 정면에 나온 병력들은 소수고요. 비싼 병력들은 중원에 이미 전진배치 있습니다. 김대요. 저 거세훈은 잡아줬는데, 야, 이제는 뭐 저 거세훈이 중요한 게 아니죠. 170대 80입니다. 네, 자원도 그렇고요. 자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원이 거꾸로가 돼서 프로토스가 한 방으로 씨를 노린다. 이런 그림이 돼야 하는데, 야, 정말 열심히 경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지혁 선수도 네, 거둬낼 수 없을 만큼의 악조건의 어윤수. 너무 힘듭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자원이 나서 움직입니다. 네, 리버를 잡아도 어떻게 이게 스치다가 아웃된 거 아니에요. 스치다 녹아버린 거예요. 파워업 때문에 리버가 도대체 몇 긴지 세개 잔뜩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를 보시죠. 네, 확실히 실드가 이미 2업 업그레이드. 아무 업그레이드 안 했어요. 질러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거야. 하이템플러 악한 리버 이런 고급 유닛들만. 네, 마지막 팀. 아, 싸는 썩 제대로. 아, 이거 도망도 못하게 됐네요. 어유수의 이것이 어유수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네. 이제 정면 썩컷 100개 있어도 못 막는 상황까지 임박합니다. 정면 못 막겠는데 7시 지금부터는요 다크섬이 있어서 다크섬이랑 상관없는 걸로 쳐봤잖아요. 하이템플러. 뻥 터졌습니다. 어떤 유닛이 부럽겠습니까? 네. 리버 잡아주면 경기 끝나니까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아칸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예, 수비 15분 하면서 몸풀 리버예요. 예, 이것이 7시 어택당 찍고 리버 뒤에서 화력 지원하게 되면 야 이거 어윤수 버틸 수가 없겠는데요. 목적으로 네. 잡아야 되는데. 아, 형광등 러시 형광등 러시 최종. 아, 역시 AP는 이영호와 조강민과 그리고 김대엽이 있었어요. 저 안에도 정말 최고의 원투펀치 이영호 김대엽이 이렇게 딱 승리를 따내주면서 에이스를 던져까지. 뭐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에이스를 가면은 KT로서의 승률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네. 수 없어요. 사실 5세트와 6세트 이영호도 돼요. 그리고 어윤수 김대엽 기본 장동당은 먹히는 KT였거든요. 야, 이제 우승까지 단일승 즐길 준비되셨나요? 오, 김대영. 이영호니까요. 이영호니까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팬분들은요. 야, 그래도 SK텔레콤 기원하면 정말 최강 최고의 선수로 예, 정말 포진할 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선수가 누가 나올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김대영 선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뒤에서 선수들의 대진이 서로 지금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기대됩니다. 과연 김대영이 나올지 기대가 너무 되네요. 네.